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아직도 이해 안 가셨다고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죠. 만나서 한번 중첩의 원리에 한번 빠져봐야겠는데. 오케이. 아, 이 문제 어려운데. 이 문제 어려워요. 하지만 차곡차곡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아,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이해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전압원, 전류원 특성 알아야 되고 그 전류, 전압, 분배 법칙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회로를 보는 눈 강의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이거 전공자들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쉽다고 해서 당연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전공자한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회로이론 기출문제에서 속내 꼽아요. 5등 안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각오하시고 한번 천천히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진짜 쉬울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쉬운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엄청 오랫동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나. 그래서 회로를 보는 눈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는 전압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전압원으로 정리를 하려면 전류원은 개방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작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로를 보는 눈에서 전원, 여기는 전압원이죠. 전원만 있게 하세요. 전원만. 그러니까 이옴은 아주 귀찮은 존재예요. 위로 보내버려요. 여기 있죠. 여기 전체 전류가 있어요. 전체 전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전체 전류가 똑같아요. 나눠지기 전까진. 여기도 I예요. 근데 여기선 나눠졌단 말이에요. 여기를 I1, 여기를 I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키르히호프의 법칙 기억나세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 I1 플러스 I2. 전체 저항은 I1, I2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요. 전체 전류 I를 구해야만 이게 나눠지는 거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전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회로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은 저항 V. 그러면은 V하는 딸 아이. 전류를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 저항하고 전압을 구하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R하고 V를 구하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다. R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저항. 이 저항들을 합성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저항을 구해야 돼요. 전체 저항.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가다가 2옴이 2, 1, 1 이렇게 됐죠? 이거는 바꿔볼게요. 2옴이 이렇게 있는데 병렬이죠? 이건 병렬이에요.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하나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건 병렬이죠. 그런데 1옴하고 1옴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 1, 1, 2. 전류 한번 합성해볼까요? 이거는 2옴이 되겠네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2옴 더하기 2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 오케이. 2옴 병렬 어떻게 돼? 합. 2 더하기 2는 합.
곱 2는 4. 그래서 전체 저항은 3옴이 되겠네요. 3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6볼트 3옴. 오케이. 전류 어떻게 구해요? V하는 딸아이 타블로 딸 생각나시죠? 전류는 R분의 V. 저항 3, 전압 6, 2A. 전체 전류는 2A. 우리 지금 전체 전류 구했어요. 2A. 2A가 나눠지네요. 이거 더하면은 이거 하나 더하면은 2옴이죠? 2옴. 2옴, 2옴인데 나눠지네요. 나눠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체 저항 2 더하기 2분의 병렬 전류의 병렬 분배 법칙. I가 하나 큰 게 흐르고 근데 나눠졌죠. I1 I2로 나눠졌다고 해보죠. R1이라고 하는 저항, R2라는 저항이 있어요. 여기서 I1을 구하는 공식은 저항을 합해요. R1 플러스 R2.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반대 거. 반대 거를 분자에 넣어주고 전체 전류 외워야 됩니다. I2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항을 다 더한다. 저항을 다 더하고 반대 거 I2에 I2가 흐르는 저항이 아니라 반대 거 전체 전류. 병렬 회로의 전류 분배 법칙. 2 더하기 2분의 반대 거 전체 전류 몇이죠? 2 더하기 2 저항 병렬 저항 병렬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전체 저항 2 2 더하기 반대 거. 반대 거는 이거죠. 반대 거. 그런 다음에 전체 전류 그러면은 4분의 2 2분의 1 이거는 1A네요. 1A. 오케이. 전압원만 있을 때 1옴에 흐르는 전류는 1A. 복잡해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 기출에서 만나면은 해설 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어렵게 쓰도 있어요. 1A.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전류원만 있을 때 남았잖아요. 전류원만 있을 때 이거 문제에서 화살표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회로를 보는 눈에서 D귿자 저항, D귿자 저항은 위로 올린다고 했어요. D귿자 저항. 여기 D귿자 저항이죠? 근데 D귿자 저항에서 위로 올리는데 2로 올릴까요? 위로 올릴까요? 1번, 2번. 어디로 올릴까요? 답은 2번이죠? 2번으로 올렸으니까 1옴이 2번 쪽으로 갔어요. 왜냐? 여기 9A가 있어요. 9A 전류가 쭈루루루루 오고 있네요. 9A가.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흐르는 전류가 같아요? 1옴 1옴이니까 아니죠. 여기는 저항이 전체 저항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흐르는 전류가 같지가 않아요. 오케이? 흐르는 전류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D귿자 저항 위로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류가 다르니까. 흐르는 전류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라색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1번하고 2번, 3번. 들어가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랑 같아야 돼요. 키르히호프의 법칙에 따라.
그래서 1번 전류는 2번, 3번 전류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버려서 디귿자 저항은 위로 올린다. 전류가 흐르는 게 같으면은 한 뭉태기로 뭉쳐버려요. 이게 디귿자 저항 법칙입니다. 디귿자 저항 법칙 구글에 쳐도 안 나와요. 왜냐?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회로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말이 길었는데 이해하셨길 바라고 모르시면 카페 찾아오세요. 이제 풀어봅시다. 우선은 이 아이를 잊어버리고 시작할까요? 잊어버리고 시작해요. 아이를 잊어버리자. 오케이. 여기서 디귿자 저항이 있는데 위로 올려요. 왜냐? 1옴하고 2옴, 2옴하고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9암페어가 어떻게 분배되냐? 구해보시죠. 9암페어가 이거랑 이걸로 나눠져요. 근데 이거랑 이걸로 나눠지니까 1번, 2번하고 나눠지는데 2번이 저항이 더러워요. 합쳐봅시다. 2옴, 2옴, 1옴. 2옴, 2옴 병렬은 합, 곱. 그러면은 4, 4. 1옴이네요. 1옴, 1옴. 여거 1옴. 합친 거 1옴, 위에 거 1옴. 그래서 이거는 다 해서 2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1옴하고 2옴이 있어요. 9암페어가 1번하고 2번으로 흐르는데 2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게요. 여기는 2옴이라고 했어요. 전체 저항 1 더하기 2분의 반대 거. 우린 2번 거 구하니까 반대 거 1 곱하기 9. 이거면 3옴, 3암페어죠. 근데 우리 잊고 있었던 거 있어요.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걸 구한 게 3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3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3암페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9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3암페어가 이리로 갔으면 여긴 6암페어가 흘러요. 3암페어가 왼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거를 이쪽으로 흐르는 걸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3암페어. 이 개념 처음 나왔네요. 전류 방향을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전류원만 있을 때는 마이너스 3암페어가 흐르네요. 전압원만 있을 때는 몇 암페어가 흐른다고 나와 있었죠? 1암페어가 흐른다고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에서 1암페어와 마이너스 3암페어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암페어네요. 이거에 대한 답은 인정합니다. 이 문제 진짜 더럽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별로 안 나오면 버려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해야지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쉬우니까 회로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답은 마이너스 2암페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곡차곡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 V는? 이거는 문제가 6암페어, 2암페어 전류원이 있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6암페어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면 되고 반대로 2암페어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면 돼요. 두 번 걸쳐서 푸는 거죠. 중첩의 원리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압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전류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번만 있다고 가정하고 2번만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있으면은
전류는 어떻게 흐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전류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흐를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땡!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이걸 전화번호 형태로 바꾸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흐른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또 전화번 내에서는 이렇게 흐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전압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맞는데 전화번 내에서는 건전지 내에서는 딱 보면은 이걸 확대해 보면은 엄청 크게 확대해 보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 안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게 맞는 방향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에선 저항이 있으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게 맞는데 전화번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 플러스에서 나왔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건전지 밖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안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개념을 알고 가실게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혹시나 해서. 아, 이거를 회로를 안 만들었네. 정리해 볼게요. 6A만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0.6A. 아, 0.6Ω. 0.5Ω. 전류원 없어요. 이거 없어요. 0.4Ω.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0.5Ω에 흐르는 0.5Ω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어요. 전압. 전압.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구해볼까요? 전체 저항. 전체 저항. 1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저항을 더하고 0.5Ω하고 0.4가 직렬이니까 0.9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반대 거. 반대 거는 0.6Ω이죠. 곱하기 전체 전류. 계산을 했는데 2.4A네요. 6A 전류원만 있을 때는 2.4A가 흐른다. 6A만 있을 때는 이쪽으로 2.4A가 흐른다. 이거 기억해 둘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2A만 있다고 가정하고 6A 자르고 해볼게요. 2A. 0.4. 0.5. 0.6. 이렇게 2A가 흐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0.5Ω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으니까 1번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게요. 1번으로 흐르는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 전체 저항 0.5 더하기 0.6. 이건 직렬이니까 더하고 0.4. 전체 저항분의 반대 거 0.4Ω. 그리고 전체 전류. 전체 전류 2A. 0.53A네요. 0.53A.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흐르는 게 0.53A. 우리 위에 거 보면은 이게 2.4A네요. 2.4A랑 0.53A가 흘러요. 이 0.5옴에는 0.53A랑 2.4A가 흘러요. 전류는 2.93A.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V하는 따라이. 전압을 구하려면 V하는 따라이. 저항 몇이에요? 0.5. 전류 몇이에요? 2.93. 0.5하고 2.93하고 곱하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1.47V가 나옵니다. 어렵죠? 중첩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아, 쉬운데? 하는데 3번, 4번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3번, 4번 문제 전기기사 시험 문제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아요.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기출문제집 있으시면은 이 문제 한번 해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진짜 어렵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한 건데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해 가신 분들도 있고 이해 안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카페로 찾아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 문제들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버려도 되긴 되는데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꼭 챙겨가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과외 선생 연구맨이었습니다.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